자기야, 나 좋은 소식 있어. 나 임신했어. 어? 임신? 몇 개월이야? 아직 초기래. 3개월. 어머니 귀엽죠? 넌 대체 애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네 남편 곧 큰 시험 앞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임신을 해? 엄마! 큰일 앞두고 애 들어서면 좋은 기운 다 빼가는 거지! 좋은 기운 다 빼가... 대기업 시기나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앞으로 얘 시험 공부만 신경 쓸 수 있게 네가 더 잘 챙겨라! 너무했어. 엄마 그만 좀 해.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이혼 사유감 아니에요? 정남이가 그냥 뚝뚝 떨어져. 결정을 한다면은 뭐 스토리도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심각하네요 상황이. 그래.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내 새끼만 이쁜 거고 내 새끼가 최고인 거고 근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부인보다 못한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부인 쪽에서 모든 걸 해줬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자격지심과 죄책감이 저렇게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하고 또 하나가 미안한 거거든요. 죄책감 느끼는 거. 이 두 가지 감정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낄 때 반응이 똑같아요. 화를 내요. 쪽팔리면 화가 나고 미안하면 화가 나요. 그 분노의 대상이 다 며느리한테 향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거는 저 남편이 굉장히 저런 잘한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아들 복받았다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자식한테 미안하고 그다음에 며느리한테 쪽팔린 거,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런 시어머니라도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는 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아들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게 특히 결혼 초기에 이혼으로 이제 오는 케이스들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보다도 원가족 사이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가정에서의 어떤 예절, 네. 기준, 상식,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 아니라 자기 가정 내에서의 상식, 이것을 이제 타방 배우자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이혼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말 제가 황당했던 케이스는 이혼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네, 우리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올게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요즘은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그 어머니가 평생 어머니로밖에 못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삶도 없고 내 자신의 삶도 없고 엄마로서의 나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자식이 독립을 하고 결혼하더라도 포기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엄마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따로 독립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만 그치, 그치. 내 삶이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족 분리를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죠. 부모가 모든 걸 다 간섭하고 관여하고 가이딩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가 모든 걸 디렉션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뭐 포기하게 됐을 때 내 삶이 부정당하니 끝까지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의존하는 부모의 결정을 따르려 하니 이런 애들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시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여전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요구하셨고 아이고, 너무했다. 휴직조차 선택할 수 없었던 제겐 생각지 못한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 불길하다. 그러니까 어머! 설마!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잃게 된 제게 아이를 잃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잘 됐어! 너 한참 시험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데 덜컥 애 생겨서 일 그만두면 어쩌나? 응? 너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됐지 뭐. 너무 악하다. 애야, 승호 너 변호사 시험 붙은 다음에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 저분 왜 저래. 애가 알아서 저렇게 떨어진 걸 보니 너 이번 시험에 탁하니 붙으려나 보다. 애가 악세사리야? 그냥 만들면 돼?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한 생명이 없어졌는데. 어머니! 그렇지.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난 그냥 니네들이 너무 속상해할까 봐
좋게 생각하라고. 아니 진짜 왜 저래? 어머님 어떻게든 맞춰드리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저 당분간 어머님 못 뵐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우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던 중 기적처럼 쌍둥이들이 찾아왔고 오. 육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누가 그랬어 엄마 고생했어. 힘들었지? 난 괜찮으니까 너 얼른 씻고 밥부터 먹어. 애들 아빠는? 아, 이번에 변호사 시험 떨어져서 아직도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강서방 시골 내려갔어. What? 아까 낮에 강서방이 네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길 가다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으셨나 봐. 아이고.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얼른 전화드려봐. 난데 어머님 많이 다치셨어? 수술? 일단 어머님 수술은 잘 됐고 고관절 골절은 앞으로가 중요해요. 골다공증 약 잘 챙겨 드시고 재활에 특히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재활은 보통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보호자가 케어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거나 집에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재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엔 전문 요양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은 턱도 많고 일반 침대는 환자에겐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지금 도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 아니 승철이는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머님 모실 상황이 아니야. 거동도 못 하시는데 내가 집으로 모시고 와야지. 당신 마음 심란한 건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을까? 돌쟁이 쌍둥이 둘도 지금 엄마 도움받아서 겨우 키우고 나는 직장 나가지 당신은 공부해야지. 공부에만 매달려도 힘든 시험이잖아. 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아.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입주하는 요양보호사님들 어차피 주말은 쉬시고 뭐 식사든 뭐든 다 내 몫이 되는 거잖아. 솔직히 나 어머님 얼굴 뵙는 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하, 참 어렵다. 아휴, 그 시골 노인네가 생각 없이 한 얘기를 뭐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냐? 참, 진짜. 평생 갈 얘기지 뭘 아직도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된다고 쳐. 근데 현실적으로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전문 요양병원에서 모시면서 한두 달 재활치료받는 게 어머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당신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거구나. 알겠어, 그 마음. 내가 좋은 곳 알아봐서 자주자주 찾아뵐게. 응? 애매해. 누가 뭐래도 사실 또 저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이고 더 가슴 아프게 자기를 키운 걸 아니까. 근데 저렇게 또 부인이 요양병원을 권유하니까 섭섭하고. 근데 사실 저거는 아마 집에서 모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커요. 이게 이제 집에는 턱이 많다라는 게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욕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욕실하고 요양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에 있는 욕실은 사이즈나 그 용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제일 위험한 골절 중에 하나인 게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서 수술을 하면 이제 거동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폐렴이 생기고 이게 잘못하면 폐혈증까지 가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활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치매 같은 경우 치매도 어떻게든 집에서 모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훨씬 악화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효심은 알겠으나 의학적으로 도움되는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를 무슨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잘못 생각들을 맞아요. 많이 하셔서 예, 예. 그런 오해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저런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그치. 그래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럼 그래. 모셔볼까? 그래, 그냥 그래, 한마디라도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 나와주면 오히려 아유 괜찮아 힘들어 병원으로 가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진경 씨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는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니까. 모셔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약간 좀 저런 그치, 상황에서 다, 말이라도 다독여주고 어머니 괜찮으셔?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런데 예. 그 말이 평생 너무 고맙잖아요. 그치. 근데 저럴 때 아니야. 뭐 요양원 뭐 이러면 그게 더 좋은 결과라도 하여튼 순간적으로는 너무 그게 섭섭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시 저희 판단에선 시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치. 엄마. 아들. 왔어? 아이, 공부하는데 시간 바뀌게 여기는 뭐하러 와? 애엄마가 음식 좀 했어. 엄마도 다른 사람처럼 걷는 연습도 하고 운동 좀 하지. 왜 이렇게 누워만 있어? 아이, 예전에 친구들이 요양원 들어가면 살아오는 사람 못 봤대서 난 절대 안 가야지. 다짐했는데 늙고 병드니까 다 소용없네. 우리 손주들은 많이 컸지? 애들이 너무 보고 싶네. 아 어떡해.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이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저물래 고통을 견디고 있었고 이후 인생의 희비가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어? 남편 붙었나? 붙었구나. 어떡해. 아, 여보. 당신 합격했어.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왜? 병원? 아. 아이고 합격 소식을 못 듣고 들어가셨구나. 한이 되지.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돌연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님. 그날 이후 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은 거예요. 알아요?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도련님. 형이 엄마 집에 모신다고 했는데 형수가 반대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기가 막힌다. 요양원에서 죽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너무 이기적이다. 숨차라.